어둠이 세상에 깔려 모두가 잠들어 있는 이른 아침. 늘 같은 시간에 일어나 바쁘게 움직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기 위해 분주하게 이동하는데요. 되게 출근을 좀 빨리 하시네요. 제가 준비할 게 많아가지고요. 이 시간대에 항상 출근을 하는데요. 이렇게 출근을 해야지 제가 여유 있게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대에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빵을 만들기 위해 누구보다 가장 일찍 매장에 출근하는 최동순 씨. 오늘도 손님을 맞이할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은데요. 어두운 매장에 불을 켜고 오븐에 예열을 하면서 빵을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준비를 합니다. 그 아침에 보통 어떻게 움직이세요? 어떻게? 아침에 출근해서 빵 잡고 반죽 치고 뭐 굽고 항상 비슷하죠. 아 근데 생각보다 되게 빵을 되게 일찍 만들어야 되나 보네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빵을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을 위해서 일찍 출근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빨리 출근하게 되고 빨리 굽게 되고 따뜻한 빵을 빨리 줘야 되니까 빵을 굽는 시간도 3시간에서 4시간 걸리는데 그런 걸 감안해서 일찍 출근하게 되는 거죠. 옷 갈아입어야 되는 거죠. 빵을 굽기 위해 옷을 갈아입은 동순 씨. 그는 보다 더 맛있고 따뜻한 빵을 고객에게 드리기 위해 누구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건데요. 드디어 가게 문을 열고 본격적인 가게 영업을 시작해봅니다. 매장을 찾는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그의 마음이 이 장소에 고스란히 녹아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침에 혼자서 다 하시는 거예요? 원래 부장님이 있으니까 하는 거는 똑같은데요. 조금 여유 있게 할 수가 있죠. 근데 혼자다 보니까 그럼 아침에 이제 그런 공장도 직접 문 여시는 거고 이렇게 매장도 직접 여시는 거예요? 아침부터? 아침부터 되게 힘드시겠어요. 적응해야죠. 제과제빵 기능장으로서의 업무와 자신의 이름이 걸린 매장의 영업까지 신경 써야 하는 동순 씨는 공장에서 빵을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빵과 과자를 만들기 위해 재료를 하나씩 완성해갑니다. 지금 만들고 있는 재료는 야채 양념소 같은데요. 빵 반죽 안에 가득 담아내는 소.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렇게 능숙해지기까지 오랜 숙련 과정으로 탄생된 건데요. 지금 어떤 거 만드시는 거예요? 야채 고르게 만드는데요. 안에다가 야채를 집어넣고 빵가루를 묻혀서 발효를 시킬 겁니다. 그럼 보통 빵 만드는 게 뭐 정해져 있나요? 정해진 건 없는데요. 기본적인 베이스가 있어서요. 가게마다 조금씩 특성이 틀리죠. 아침부터 되게 정신 없어 보이시는데.
항상 어느 다 빵이라는 사람은 아침에는 다 정신이 없대. 나오자마자 빵을 구워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고. 혼자서 제과점을 운영하는 동순 씨. 정말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더 분주하게 움직이는 이유는 바로 한결같이 제과점을 찾는 손님의 편의를 위해서인데요. 지금 또 빵 만들다가 손님 오셔가지고 네. 바로 오신 거네요. 네. 이것저것 많이 하시면서 바쁘겠어요. 아침에는 거의 정신 없죠. 제가 좀 왔다 갔다 해야 돼서. 아 예. 그냥 놔두고 가시면 돼요. 네, 예, 고맙습니다. 이곳을 찾는 고객들도 가족 같아서 동순 씨의 상황을 너그럽게 이해해 줍니다. 열정으로 빵을 만들고 구워내는 작업은 매일 한 편의 다큐멘터리를 찍는 듯한데요. 그의 눈은 시간을 경험하고 삶의 흔적을 가득 담아냅니다. 휴대폰에 CCTV가 있네요. 네. 이거 공장에 아무도 없으니까, 네, 매장에 아무도 없으니까요. 네.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제가 좀 CCTV 보면서 손님이 오면 바로 매장에 가서 손님 대응해주고요. 없으면 공장에 와가지고 이렇게 빵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어쨌든 같이 동시에 보면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거네요? 예. 좀 벅차지 않으세요? 벅차도 이게 적응되니까요, 할만해요. 처음에는 왔다 갔다 하는 보는 것도 조금 그렇고 내 할 일 패턴이 있는데 조금씩 틀어지니까 손님 올 때마다 조금씩 틀어지니까 조금 안 좋은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적응이 돼가지고 좀 편해졌다 보다 적응이 됐다고 하는 게 좀 다르겠죠. 처음에는 아버지께서 부산에서 인천을 올라오시면서 제과점을 운영하셨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제과점을 하는 거를 지켜봐왔고 같이 도와드렸고 그런데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진학할 때 그때 진로 때문에 아버지하고 다툼이 조금 많았어요. 아버지께서는 제가 제빵가로 가라. 저는 그냥 직장을 구해서 학교 안 가겠다. 그렇게 해서 다툼을 조금 오래 했었는데 결국에는 아버지 뜻대로 대학교 호텔 제가 제빵가로 들어갔고 그렇게 들어감으로써 앞으로 계속 제빵 일을 계속 해왔죠. 40여 년 동안 제과 제빵 분야에 몸담아온 최진남 명장. 어린 시절 배고픔을 이겨내기 위해 시작한 제과 제빵인의 삶이 아들인 최동순 제과기능장애에게까지 이어진 건데요. 아버지와 함께 일궈낸 제과점은 이제 최동순 제과기능장 혼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님도 만족하고 최동순만의 빵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최고의 맛 좋은 빵이 탄생된 건데요. 아버지 최진남 명장과 함께 힘들게 시작한 그의 제과제빵 여정이 그저 쉽지만은 않았는데요. 하지만 30년 이상 명맥을 유지하며 고객의 사랑을 받아온 점포로 공식 인증되면서 100년 가게라는 칭호까지 얻어냈습니다. 이곳에 고스란히 녹아있는 것은 고뇌와 정성이 더해져 만든 영혼의 결과물이 아닐까 싶은데요. 제가 일을 하면서 성공한 적도 있고 실패한 적도 있는데 실패할 때마다 아버지께서 옆에서 지켜봐 주실 때 그런 실패한 것들을 노하우나 격려 그런 것들을 많은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진남 제과제빵 명장은 지난 2018년 제과제빵 분야에 종사해 많은 업적을 남긴 공로를 인정받아 미추홀 명장으로 선정됐는데요. 제빵 기능장에서 명장으로 만든 것은 김치 유산균 빵이었습니다. 3년 반 동안 연구와 투자를 통해 김치 유산균을 이용한 쌀 자연 발효종을 제조해 같은 해에 특허 획득 및 명장이 됐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벌써 시간은 오후 4시가 넘어가는데요. 긴 시간 동안 동순 씨는 예술 작품을 완성하듯 자신의 빵에 열정을 담아냅니다. 그 열정은 40년 넘게 제과제빵 분야에서 땀 흘려 일하며 한 분야의 발전을 위해 힘쓴 아버지인 최진남 명장님에게 배우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회사는 계속 혼자 운영하셨던 거예요? 혼자 운영한 게 아니고요. 원래 처음에는 부모님이 운영을 하시다가요. 아버지는 제가 이제 도와주니까 같이 일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손을 빼셨고요. 어머니는 한동안 도와주셨다가 몸이 이제 조금 편찮으셔서 사람, 그러니까 직원을 구해서 그 다음부터는 아예 안 하시게 된 거죠. 아버지나 부모, 어머니나 뭐 같이 경력자시고. 그럼 가족 전체가 원래 이제 빵을 좀 하셨던 거네요? 예. 아버지는 그래도 완전히 기술자지만 어머니께서는 빵만 만드는 것만 해서 그래도 빵 만드는 거는 누구 못지않게 잘하셔요. 어머니도 한 30년 가까이 해오셔서. 동순 씨의 가족은 모두 제과제빵 분야에서 일한 경력자인데요. 현재는 제가 주로 빵을 만들고 있고요. 와이프와 동생은, 여동생은 지금 매장에서 가끔씩 도와주고요. 어머님은 매장에서 주로 계세요. 그리고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저희하고 같이 일을 하셨는데 외부 활동을 조금 많이 하셨는데 두 분께서는 오랫동안 일을 하셨던 것이 따라서 가끔씩 아버지 생각날 때도 있고요. 가게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뤄냈던 것들이 다 가게에 있어서 가끔씩 그런 걸 볼 때마다 생각날 때가 많아요. 작은 제과점 안에 고스란히 녹아있는 아버지의 흔적들. 그 흔적들은 아버지와 함께 제과제빵 분야에서 일하며 보낸 추억들이기도 한데요. 특히 제과제빵 명장으로 살았던 아버지의 그림자는 여전히 아들인 동순 씨 마음속에 남아있습니다. 아까 아버님께서 좀 돌아가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언제쯤 21년 4월에요. 21년 4월에요? 네. 그러니까 올해가 3년 차구나. 이걸 처음에는 가게에 있는 게 조금 아버지 흔적들이 많으니까요. 특히 매장에 가게 되면 주위를 둘러봐도 다 아버지 거가 대부분이니까 좀 생각이 많이 났었는데요. 이제 조금 무뎌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가끔씩 어차피 부모님, 아버지하고 같이 빵을 만들어 왔던 일터니까 그래도 생각날 때가 좀 가끔씩은 있죠. 이렇게 두 분이서 이제 아버님이랑 같이 하다가 혼자 일하시니까 더 생각나기도 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냥 사소한 것라도 가끔씩 생각나는 게 조금 있어요. 그 대신 처음에는 그런 게 조금 많았었는데 이제 시간이 조금 조금씩 지나다 보니까 그런 게 조금 무뎌져서 그렇지 그래도 가끔씩 생각나고요. 생각날 때마다
아버지가 가까이 계시니까 가족봉원에 가서 가끔씩 얼굴 비춰주고 그러면서 거기에 계시는 장인어른도 계셔서 같이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있어요. 힘들게 아버지의 뒤를 잇고 있는 동순 씨는 자신의 손끝에서 탄생되는 빵은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자 그리움일지도 모릅니다. 동순 씨 곁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한 사람. 그녀는 누구일까요? 이거 다 끝난 건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어머님이신가요, 옆에 분은? 옆에 어머님이신가요? 네, 어머니예요. 이렇게 매장에 자주 이렇게 도와주시고 하시나 보네요. 그렇죠. 지금 지금까지 전까지도 계속 가게 매장은 계속 보셨어요. 아침에 문 열고 저녁까지 늘 11시까지 내가 하고 계속 했지. 지금 좀 안 좋아서요. 지금 원래 계속 도와주셨는데 몸이 안 좋아가지고 잠깐 네. 쉬고 계시는 거예요? 네. 도와주겠지 생각했더니 아자 회복이 안 되니까 안 되네요. 그럼 그렇으면 내가 도와주지. 내 없으면 안 돼요. 늘 한결같이 아들 곁에서 베이커리 매장을 도왔던 어머니. 젊은 시절부터 남편인 최진남 명장과 함께 너무 오랜 시간 일해온 탓에 지금은 건강이 안 좋아졌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혼자 두는 게 마음이 아파 늘 매장에 나와 일손을 거들고 있습니다. 그 아까 듣기로는 어머니께서도 네. 그 예전에 제빵일을 좀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렇죠. 아, 잘하죠. 하는 거 보면 옆에서 어떤 것 같으세요? 잘하죠. 우리 아들도. 아들도 잘하는데 이제 내가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아 잘못된 거는 한번 대박치 알고 얘기도 하고 아 오늘은 빵이 이쁘게 나왔네 이러고 잘못 나왔으면 야 이거는 좀 왜 이렇게 비기 싫게 만들었어? 이렇게 얘기도 하고 저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다. 아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고 네, 색깔도 좀 이상하다 좀 진하게 내놓지 이러고 그런 말도 해주고 포장하면서 다 보이잖아. 해줘요. 제가 모르면 얘기 못하죠. 근데 제가 할 줄 아니까는 아 이건 아니다. 저거는 개다 이렇게 말을 해줘. 방금 전에 옆에서 어머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많이 도와주신다고. 네.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많이 되시나요? 당연히 도움이 되죠. 뭐 힘들 때 서로 교대하면서도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혼자서 떠맡아서 한 것 가 아니다 공동체로 해결했기 때문에 그만큼 부담감도 덜 부담스럽고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됐어요. 지금도 아프셔서 그렇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도와주시려고 계속 노력을 하시고 그러시니까 저 또한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편해요. 최동순 제과기능장은 그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신념을 고수하며 빵을 만들기 때문에 이 베이커리를 찾는 단골도 많은데요. 어린 손님도 맛있는 빵만 있으면 조용해지는 시간.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베이커리에서 차를 마시고 배를 채우는 동네 만남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최동순 제과기능장이 흐뭇한 표정으로 꼬마 아이를 바라보는데요. 동네 분들이 자주 와서도 또 저렇게 많이 모여서 이렇게 좀 하시나 보네요. 네, 많이 오시고요. 그다음에 그냥 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래도 저렇게 앉아가지고 같이 어머니하고 또 수다를 떠시고 같이 즐기시고 그렇게 하신 분도 계세요.
그냥 우스갯소리도 그냥 돈복은 없어도 인복은 많다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예전 가게도 그렇고 뭐 몇 년, 한 20년, 30년 넘게 그렇게 했는데도 옮길 때마다 항상 그런 손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진짜 돈복은 없어도 인복은 많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냥 동네 주민이 아니라 뭐 이웃사촌 같은 그런 관계가 꼭 계시니까 외로움도 덜 외롭고 즐겁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도 그런 데서도 어머니께서도 가게에서 푸시니까 좋죠. 뭔가 휴식처 같은 그런 느낌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냥 집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의 이동, 거쳐 들러가는, 들르는 곳. 그냥 휴식처.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하죠. 동순 씨의 베이커리는 때로는 휴식처가 되고, 때로는 동네 놀이터가 되고, 또 때로는 만남의 장소가 되기도 하는데요. 가루로 양을 줄여서 했거든.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초콘이 갈라지는 게, 부풀면서 갈라지는 게 그렇게 많이 붙거든. 그래서 배 앞을 넣는다고. 넣는다고? 아, 그러면은 적으면 되지. 80. 70으로 만들어야 되나? 손에 잘 안 붙고 그래서 퍼는데 80% 줄이니까 부터? 크림 양이 있어가지고. 제빵 레시피에 대해서 좀 뭐 회의하고 계시나 보네요? 예. 네, 지금 하나를 조금 잘 안 나가서 배 앞으로 좀 수정을 해가지고 좀 더 잘 나가게끔 하려고 의논 중에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뭐 그런 거 할 때도 같이 이제 어머님이랑 같이 의논도 뭐 자주 이렇게 하시나 보네요? 자주는 하는데요. 자주는 하는데 가끔씩 뭐 제가 혼자서 단독적으로 부장님하고 같이 할 때도 있고요. 근데 대부분 어머니나 아니면 와이프나까지 얘기를 해서 이 방법이 있는데 이건 조금 안 좋은데 매출이 이게 잘 나가냐 안 나가냐 물어보고, 안 나가면 뭐 어떻게 바꿀까 아니면 뭘 첨가할까 그런 걸 좀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좀 뭐 개선사항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네. 혼자서 하는 것보다 저는 공장에 매일 공장에 있기 때문에 매장의 손님들의 취향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매장 사람들한테 좀 많이 물어보는 거죠. 그 아드님이 이제 가게를 제빵 이런 걸 이제 이어서 하고 계시잖아요. 네. 좀 이제 그런 거 보실 때 좀 어떤 생각이 좀 드시는지. 든든하죠. 아들이 하니까, 아버지 대신 하니까 든든하고, 아우 또 아빠보다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아직까지 조금 아무래도 아들이니까 젊고 이러니까 좀 부족한 점도 있으니까 내가 힘 닿는 데까지, 활동할 수 있는 데까지 도우고 싶어요. 아들아 더 열심히 해서 잘할 수 있게끔 도우고 싶고, 제가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뭐 늦게 문 열고 문 닫고 이런 문 열고 하는 걸 도와주고 힘이 좀 보탬이 돼야 될 것 같아가지고 해야지. 또 아빠가 있으면은 동순이가 좋을 텐데 없으니까 이제 내가 도와야죠. 그래도 이제 명장이고 기능장이고 그것을 빚을 좀 내야 될 텐데 빚이 안 나서 옷에는 좀 마음이 안 좋아요. 근데 그 빚을 내야지 이제 좀 잘해서. 누구보다 더 열정적으로 살았던 오늘, 동순 씨는 늘 사람들에게 특별한 순간을 선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종 목표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왔기 때문에 그걸 쫓아서 가야 되는 거고요. 그것보다 더 높게끔 올라가는 것 또한 목표이죠.